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1차적으로, 연약한 아이들, 여기가 어디냐면, 세면장입니다. 밖에, 화장실, 이렇게 이제 세면장인데, 자, 여기다가, 작년에도 여기다가, 이렇게 착착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1차 연약한 아이들을 또 이렇게 넣어봅니다. 남부도 토요일은 영하 1도로 내려간다고 하고, 그래서 조금 약한 아이들을 또 이렇게 이어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게 열등입니다. 제가 4년 전에도 열등을 설치했어. 이게 600와트입니다. 이게 600와트인데 여기 두 개를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이제 600와트이기 때문에 꽃도 예쁘게 피워주고 요 위에까지 다 불이 들어갑니다.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꽃 피는 데는 지장이 없이 햇볕보다 더 이게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그래서 1차로 이제 여기다 이렇게 넣었는데 어떤 게 들어갔냐면 내가 너무 아끼는 대문자초들이 노지 월동을 내가 이거를 자 올해 처음 키우기 때문에 월동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해서. 내가 경험이 제일 중요하죠. 경험이 제일 중요했어. 여기 안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일단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렇게 했고, 이거는, 아유, 글록시니아가 얼마나 예쁜지. 와, 진짜, 진짜 예쁘죠. 꽃대를 너무 많이 올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글록시니아 이렇게 연약합니다. 요는 칼람코에 칼람디바 종류 다 이렇게 넣었고 또 밑에는 여기 이렇게 삼파첸서 저거는 빅베고니아 좀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또요 아이들 요 요렇게 넣었고 요는 개발선 인자 이렇게 들어갔고 요 밑에도 이제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연약한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또 이렇게 이것도 빅베고니아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넣고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화장실을 못 쓰는 거죠. 이 염자가 꽃이 피는 염자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꽃이 새송이가 피었습니다. 새송이가 피었는데 낮에는 또 드러내야 되겠죠. 햇빛에. 그래서 여기는 카틀리아 종류 요렇게 카틀리아도 아유 꽃대 좀 보세요. 꽃대가 요렇게 이 꽃이 진짜 예쁘거든요. 노란색으로 피는데 향기가 너무 좋아요.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이제 카틀리아 종류, 그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 아이들 전부 꽃대 올리고 있습니다. 꽃대 올리고 있는 우리 카틀리아들 요 안으로 이렇게 넣었고, 일단은 이렇게 넣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밖으로 내야죠. 아, 이제부터는, 이거 꽃들한테 노예가 됩니다. 이었다가 냈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긴기야 난이고요. 긴기야 난. 자, 이렇고. 이것도 염자, 꽃피는 염자입니다. 아직 꽃이 없어요. 작년에 구독자님 댁에서 주셔갖고, 이렇게. 이 정도로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꽃대에 꽃 피워줄 거예요. 아, 자, 이런 아이들. 수프벨 이렇게 들어갔고, 청진주 이렇게 들어갔고, 삭스롬 들어갔고, 초연초 넣었고, 야생 시클라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것도 시클라멘 종류 다 넣었고, 장미 베고니아, 분갈이 한 아이가 참 적응도 잘합니다. 이렇게 넣었고, 여기들은 다 칼람디바, 칼람코에 이런 종류들이고, 플레잡이 제비꽃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것들은 미니 바이올렛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위쪽에 제라늄, 이 앞전에 데리고 온 제라늄, 이게 이제 조금 우리 집에서 적응이 조금 안 됐죠. 그래서 여기 두 개는, 사넬하고 엔틱 로즈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노지에 있고, 노지에서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보라색 삭소록 보라하고 흰색하고 삭소름 들어와 있고 이것도 이렇게 목대로 왜 목대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고. 적어도, 아, 이거 넘어갔는데 이게 좀 괜찮아요. 이렇게 밑에는 따서 삽목을 해놨습니다. 될지 모르겠고. 이런 아이들 약하죠? 약한 아이들 이렇게 넣었고. 사막의 장미들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5도는 따뜻한 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5도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넣었고, 또 요것도 넣었습니다. 불새. 아,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불새. 야, 정말 예쁘죠? 이렇게 넣었고, 오늘 저녁에는 4도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4도로 내려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남쪽에도 4도까지 내려가면은 또 이런 카텔리아 종류, 염자 종류, 이런 사막의 종류랑 시클라멘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넣으세요. 저는 저 여기가 화장실 2평 정도 됩니다. 2평. 요 2평 정도 됩니다. 처음에 이거는 조립식 저희 하우스 할때 이거를 설치했던 거입니다. 그때 설치할 때 이거를 같이 열등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600와트인데 두개 켜면은 1200와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양광이 있어서 전기는 또 걱정 안 해도 되고 두 개를 한달 내에 켰을 때한 8만 원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요. 두 개를 이제 밤에만 켰을 때 그렇습니다. 밤에만 켰을 때 8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없으신 댁에는 뭐두 개를 켰는데 30만도 나오고 한다더라고요. 밤새도록 켜주고 했을 때예요. 그렇습니다. 태양광 있으시면 이런 걸 설치하면 참 좋아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평에다가 여기 다 들어갈 거예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또 추위 오기 전에 대비를 단단히 하셔서 아이들이 손상 안 가게끔 잘 관리하세요. 스파크 베고니아 너무너무 이쁘죠? 이거를 안에 넣다가 떨어져서 불러졌습니다. 이렇게 아까워서 어떡해요? 이렇게 불러졌어요. 안에 쭉 넣다가 옆으로 떨어져 갖고 이래 돼 있습니다. 아유, 너무 아까워서 이걸 좀 말렸다가 심어보려고 합니다. 말렸다가 삽목해 볼게요. 나유기들은 이렇게 아이스박스에다가 넣으려고 아이스박스 넣어서 옥상에다 올려놓을 겁니다. 낮에는 열어주고 밤에는 닫아주고 그렇게 할 건데 들어가기 전에 모습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홍상생술, 홍상생술 너무 예쁘죠? 물도 예쁘게 들었습니다. 참 이거 살 때는 비싸게 샀는데 요즘은 나유기 값이 많이 내렸죠. 석연아. 이거는 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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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 간주가 벌써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오래됐어요. 이것들 전부 다. 집시. 집시도 작은 거 하나, 얼굴 하나 심었는데 다 이렇게 분지한 겁니다. 분지를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미니벨, 미니벨도 예쁘게 물이 들었죠.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레티지아. 레티지아가 요렇게 해서 하나 딱 이렇게 올라가서 요래 돼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웃자라네요. 저는 웃자라는 게 예뻐요. 워낙에 우리 집은 웃자라는 게 없어서. 문수통도 올해 우리 집에 4년째. 4년째. 아이고. 이게 잘 떨어져요. 동글동글해서 잘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넣다가 떨어지고 이래저래 옮기다가 떨어지고 완전히 이렇게 사탕 같죠? 아메치스. 아메치스가 물이 더 예쁘게 듭니다. 문수통보다 이거 좀 보세요. 거의 비슷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문수통이 더 동글동글합니다. 완전히 동그랑동그랑 이렇고 아메치스는 약간 조금 넓은 편입니다. 이렇게 차이는 조금 있어요. 로라. 아유, 로라도 이쁘죠? 이것도 굉장히 오래되면 색깔이 막 3중, 4중으로 피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물이 듭니다. 이게. 3중, 4중으로 물이 들면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분지를 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거는 실루엣이고, 실루엣이고. 마디바들, 마디바. 너무 예쁘죠? 싱싱합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따글따글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거는 큰언니 다육님께서 주신 건데 이렇게 그때 5만원짜리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싱싱하게 이렇게 이게 좀 보세요. 프릴로 되는 거 좀 보세요. 프릴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 예쁘죠? 아우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 여기는 화분이 떨어져서 이렇게 상처가 났습니다. 여름에 이랬으면 여름에 이래 됐고 멕시코 말이야 이것도 떨어져서 같이 옆에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같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 된게 천만다행이죠. 아유 이렇게 떨어졌어. 이렇고 야생 콜로라타가 이렇고 이건 조금 다르죠. 약간 길쭉하고 이런 약간 동글하면서 이렇고 이거는 원종 야생 콜로라타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고 여기 밑에 이거는 아보카도 크림 너무 예쁘죠. 이렇게 빨간 점이 꼭꼭꼭 찍히면서 이렇게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이것도 5년째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습니다. 목대가 완전 이렇습니다. 목대 이렇게 좋고 잔잔한 거 이렇게 분지를 다한 겁니다. 이렇게 분지를 해서 자 이렇게 되고 있고 예쁘죠? 다육이들이 참 예쁩니다. 파랑새 아유 예쁘죠? 영상 이제 유튜브 안 한다고 또 예쁜 것들 또 많이 이것도 시집을 보냈습니다. 같이 야생아들하고 함께 선프라이즈 산타 마리아 야생 몬타니아 물이 좀안 느네요. 물이 참 이쁘게 든 아이인데 분갈이를 한 번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5년째 분갈이 안 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아가보이 데스금 이렇게 손톱이 이래 됩니다. 요렇고 레티지아 철합니다. 레티지아 철아 물이 예쁘게 이렇게 들었죠. 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린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아 예쁩니다. 이것도 폴리린제가 세 개가 이렇게 분지해 있습니다. 자금성, 작은 화분에서, 요렇게. 누다 이것도 오래되면은 살구색으로 물이 들죠.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이것도 좋아하는, 다육입니다. 색상이 너무 예뻐서, 이거를 이렇게 또 키우고 있고. 야생 마리아가, 얼굴이 하나 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분지를 했습니다. 원래 이거였는데 여기하고 분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분지해서 이렇게 세 개가 돼 있습니다. 석연하고 러우가 이렇게 여기서 철화가 돼서 이쪽으로 옮겼죠. 작년에 와 이쁩니다. 이렇게 철화가 도테랑 저기 도테랑이고. 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것도 참 예쁜 건데. 러블리 로저. 이렇게 큽니다, 얼굴이요. 러블리 로저. 아유. 매직잼 골더. 헛개리가 이것도 여기서 분지를 해서 잎으로 흑장미가 너무 예쁘죠. 하나인데 분지를 하나 해서 두 개가 됐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됐네. 루다도 하나인데 분지해서 세 개가 됐고, 이거는 드래곤입니다. 이거는 드래곤도 예쁘죠. 엘레강스 색상이 예쁘죠. 와, 엘레강스가 색상이 이렇게 멋집니다. 고급스럽습니다.
이거는 노래반수 쳐라. 노래반수 쳐라. 동원세가 진짜 물이 안 들더니 이렇게 이제 물이 좀 듭니다. 세 개를 합식해갖고 이렇게 심었죠. 그때 하나에 만 원씩 해서 3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아유, 5년 됐죠? 3만 원짜리입니다. 요즘은 많이 싸졌습니다. 하나에 5천 원씩 뭐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많이 싸졌습니다. 아유, 이것도 이쁩니다. 레몬. 블루엘퍼. 이것 5만 원짜리를 사갖고 밑으로 촥 처지는 그런 굉장히 멋스러운 아이였는데, 제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삽목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핑크. 약홀이고. 또 자금성. 자금성. 먼노 이쁘게 물들었죠. 이거는 성령. 성령하고 먼노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먼노가 더 물이 예쁘게 들었죠. 성령은 물이 들고 있는 중입니다. 당진도 얼굴 하나짜리 이렇게 그때 구입했는데, 이렇게 분지를 제법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원종 자라고사. 손톱 이쁘죠? 이 손톱이, 다육이는 이 손톱 예쁜 맛에 키웁니다. 색상도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예쁩니다. 다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천대전송 철합니다. 천대전송. 아이고, 여기저기 떨어지고 해갖고 엉망이었는데 참 강이 납니다. 이거는 완전 철화가 돼갖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대전송 철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떨어져갖고 안 그러면 엄청 클긴데 참잘 큽니다. 무지무지 잘 큽니다. 천대전송 철화고 이거는 로우금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주신 건데, 참, 이건 안 크네요. 안 큽니다. 아, 이 간천데, 이게 올여름에, 이게, 이렇게, 장맛비 많이 먹고, 요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좀 무너져서, 그래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엽 불쳐서가 안 됩니다. 요리되어 있습니다. 좀, 이게 좀안 되네요. 피어리서. 이것도 이 작아져 얼굴이 참 컸는데 이렇게 작아졌어. 이거는 많이 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레드쿠스도 옆에 떨어져 갖고 좀 요리 상처가 났습니다. 이렇게 레드쿠스 이것도 비싼 거죠. 요거는 핑크 루비가 요렇게 이거 오래됐습니다. 7년째입니다. 분갈이 한 번도 안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7년째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 분갈이 안 해줍니다. 아유, 이것도 예쁩니다. 이것도 분갈이도 안 해주고 7년째 키우고 있고 이것도 예쁘죠. 수프클론 정말 예쁘죠. 수프클론 진짜 예쁩니다. 메가트론 이것도 오래됐죠. 아유, 예쁩니다. 아유, 이렇게 색상이 물이 예쁘게 듭니다. 밑에도 또 이렇게 이거는 곰말이야. 곰말이야. 이렇게 있습니다. 미니 염자 이것도 물이 예쁘게 듬으면 참 아름다운데 폴리도나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있고, 블루 드래곤이 완전히 화분이 깨졌습니다. 밑에 떨어졌어. 아, 이거를 이제 햇빛 보인다고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밀면서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화분이 여기도 옮기 심었습니다. 우암도의 화분에다가. 그래, 요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상처가 났어요. 이것도 5만 원 주고 산 건데. 와, 세상에, 얼마나 내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막,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내가. 아유, 어떡하냐고, 팔딱팔딱 뛰었다니까. 내가 내 손을 때리면서, 조심하지, 내 손을 때리면서 내가 막,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아프제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여기다 분갈이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예쁘게 잘 어울리네요. 이 화분에. 아, 이거 블루 드래곤입니다. 블루 드래곤 예쁘죠. 이렇게 있고 저 여기는 마리아 금인데 아이고 안 큽니다. 이거 친구 집에서 가져왔는데 이리 안 크고 있습니다. 마리아 금 너무 안 큽니다. 이렇고 이거는 라즈베리 아이스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육이들 이렇게 또 보여드리고 이것들은 전부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옥상에다 올릴 겁니다, 여러분. 일요일, 월요일은 영하 1도로 내려가더라고요. 기상청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남부도 서서히 이제 안으로 들이쉬고 냉해 입지 않도록 이제 관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